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윗집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아윤이라는 분인데요, 이 자매님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요,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이들이라도 뭐 장성한 아이들이에요. 나이는 우리보다 이 여자분이 훨씬 적은데 벌써 손자 손녀가 일곱이나 됩니다. 아주예. 그래서 중국에서 하와이로 이민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영어가 부족해서 우리와는 이 전화기를 사용해서 번역 기능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소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고요, 이 여자분이 대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를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갔는데, 우리는 지아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은 알았어요. 이미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지아윤 자매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중국교회 사람들이에요.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3, 40명 정도 되었는데요, 지아윤 자매님과 함께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대원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중국분이었고요, 우리만 한국 사람이에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영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믿는 분들이니까 믿음의 형제자매죠. 그래서 어색한 느낌은 곧 사라지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아윤 자매님이 열심히 성가대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집 바깥에는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지아윤 자매님은 몇몇 여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완전히 전통 중국 음식이었어요. 아주 풍부하게 나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생소한 음식도 있었고요, 대부분 맛이 참 좋았습니다. 약간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간에 너무나 풍성하게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집 바깥에서 뭐 테이블에 의자에 앉고 테이블에 이렇게 펼쳐놓고 식사를 했는데, 오늘 또 뭐 옆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손님이라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식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이지아윤 자매님의 딸이, 좀 큰 딸이죠. 큰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는지 막 서툰 한국말로 우리를 막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들어오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보니까 거기는 테이블이 또 크게 펼쳐져 있고 음식이 그냥 또 잔뜩 있는 거예요. 몇 분이 벌써 거기서 앉아 계셨어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부부는 이 중국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도착한 담임 목사님과 젊은 사모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섬기시다가 바로 그날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였어요. 지아윤 자매님께서는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성가 대원들을 다 초청하고 그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연세가 74세였어요. 그분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 4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연세는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10여 년 아래시지만 이상하게 그분의 얼굴에서 김종국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는 그 은퇴하신 중국 교회 목사님 부부 그리고 새로 도착한 젊은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참 풍성한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예. 자, 그 중국 교회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릴리아 스트리트에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릴리아 스트리트 만나면 나가면요, 그 오른쪽으로 해서 꺾으면 바로 거기에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번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이 1974년도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래서 참 너무나 반갑고 해서 우리 교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또 그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는 만다린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과 칸토니스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함께 합했다고 합니다. 합해서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그렇게 괜찮느냐 했더니 아 칸토니스 하는 사람은 만다린을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서로 좀 해서 함께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목사 부부가 모였으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더군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와 사모를 어떻게 부르느냐 성도님들이 그런 쪽으로 대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 그래서 이 목사와 사모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예, 중국어로 목사는요 무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시 사모는 시무 시무 예 비슷하죠. 예, 한국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국말은 중국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는 무시 사모는 시무 너무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조금 다르고 억양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한국말로는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가 아니라 존칭을 붙여서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중국말에도 혹시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이런 존칭어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 자기들은 없대요. 이분들은 옆나라 작은 한국 나라에는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처럼 이렇게 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람을 존대하는 참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대화의 꽃을 피운 후에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우리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나긴 40년을 한 교회에서 중국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으니 참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은퇴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한국말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존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에게 존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도전을 좀 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귀함을 받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자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소리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두 사람의 신앙인들이 이런 헌신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의 사정을 교회 사정을 좀 내가 알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에게 참 큰 위로가 되겠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곧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파견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한 그런 형식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교회들을 순방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겠죠.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보고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동역자들을 파견해서 교회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당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특수 목회의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지도자라고 여기에 세워주며 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교회는 자꾸 생겨나고 자라는데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돌보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던 귀중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가 크나큰 도움을 입게 될 것이니까 디모데를 존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는요, 제자라는 그 말씀으로 말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길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때는 디모데가 이미 제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로부터 한 1, 2년 전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때 디모데가 전도를 받아서 믿고 신앙을 얻게 되었다.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네에 와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디모데가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조금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무수하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던 그 동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쓰러져 죽은 줄로 알고 지지를 걸고 사도 바울을 동네 바깥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교인들은 이 믿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버려진 사도 바울을 둘러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디모데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곳을 떠났고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곳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디모데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까지 알려져 있는 널리 칭찬을 받는 젊은이였어요.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지역 성도들에게 널리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률이 떨어지고 타 지역보다는 많이 미개했던 산골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런 유능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속에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영적인 교육을 잘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먼저 이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다라고 사도바울이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유명한 교육가에게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중요하죠. 이게 젊은 부부들도 많고 한데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 교육가의 대답은 정말 정말 심오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질문을 한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교육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듣지 않았으니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실된 신앙의 대를 이어서 참 전수 이 하는 것, 예, 신앙의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로부터 이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장차 많이 많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기초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일꾼이 되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참 오랜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교회가 참 풍성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요일 예배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삶이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요 예배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새벽에도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가 또 끊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 주, 예,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 줌을 통해서 매주 목장 모임을 가져왔어요.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막 열심히 배워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막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하시고 지금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매주 목장 모임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에 많은 제약이 있을 때에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누며 느꼈던 그런 시간들 우리의 모두의 그 영적인 삶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음식을 섭취하듯이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시작되는 목장 모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제 곧 또 시작되는 8월 중순에 시작되는 제자반과 사역반에 조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코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몸에 근육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튼튼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요 겨우 식사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안 하면 큰일 나죠. 지난 1년 동안 그것조차도 못하셔서 좀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빨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남으로써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조금 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먼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런 세속화된 신앙과 타협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세상과 나의 모든 욕구를 분토와 같이 버리는 진실된 헌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길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 따르기를 자신의 아버지 따르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참으로 보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바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출신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고 또 함께 군사로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군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세 가지 모습은 점점 더 그 의미가 강력해지는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었어요. 형제, 동역자, 군사 이렇게 나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먼저 형제와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열심을 다하는 동역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강력한 군병과 같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핍박과 위험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용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했던 대표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 사람의 손에 이 헌금을 맡겨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도록 대표자로서 빌립보에서 보낸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음에까지 다가갔는데도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역에 몰두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큰 위험에 빠졌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더 우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상태는 너무나 악화되어서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아파서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고향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도리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절실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죽음의 염려도 교회에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곧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가 손에 붙잡고서 들고서 빌립보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염려했던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모두가 안심하고 기뻐했겠죠. 28절 2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이 있었고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귀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아니란 삶이 우선이다 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잘 돼야 한다,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좀 더 양보하고 더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이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